이게 무겁지는 않고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펴서 내릴 때마다 패턴을 천천히 이게 내릴 때마다 패턴을 천천히 이게 덜덜덜 떨리는 패턴인데 아까 아픈 다리죠? 이쪽이 아픈 다리잖아요. 고통을 되게 잘 참는 편이죠? 엄청 잘 참아요. 말을 안 해요, 아픈 걸.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아픈 걸 텐데.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? 예를 들어 뭐 마사지 같은 거 뭐. 보시고서 옆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요? 네. 자. 아, 집에서도 계속 해야 되니까. 네, 저렇게 무게를 좀. 내릴 때를 포인트로 잡고 핀 다음에 버티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고 그리고 밴드가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좀 압박을 해주면서 부하를 주면 되고요. 일자로만 움직이고. 너무 세게 눌러. 아, 그래? 강화를 또 좀 세게 해주고 싶으신 거죠? 아, 약하게? 그 정도만? 자, 다섯 개. 아홉 개. 아홉 개밖에 안 했어. 열 개 했어. 열 개 더. 자, 쭉. 열 개 더. 자, 쭉. 약하게. 하나. 둘. 아. 아. 다섯. 여덟. 아홉. 열. 어우, 잘했어요. 원래 거기 때리면서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오. 저 무릎 위 바로 위에 있는 근육, 네. 큰 근육 있잖아요. 네. 거기를 꽉 이렇게 쪄야 이제 운동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때려야 돼. 네. 아.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저런 밴드 줄 하나만 사셔서 책상이나 이런 데 묶어주고 하시면 이렇게 무릎 운동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. 너무 간편하게. 좋다. 나도 저 밴드 샀어요. 그저께 봤더니 눌러 붙어 있더라고. 하도 펴질 안 해. 여러 가지 많이 사네요, 누나 진짜. 뭐 유행하는 건 다 사니까.